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까지 보시고. 자, 이 정금스러운 사진 나왔습니다. 네. 빨리 주세요. 그리고 읽지 않겠습니다. 바로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얘기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제가, 정말, 전혀 뭐, 집에서 쫓겨나서 지방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또 사위로 삼으시라는 저희 집사람은 절대로 저한테 완전히 머저리 같은 은혜라고 했지만 장모님이 저에게 참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까요? 저 같은 사람 지금 이렇게 꾸민언니가 괜찮니 그때는 완전히 골머리 수척했습니다. 근데 영안이 계셔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시고 저를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다 기억되고 오늘 저 박스를 김대순 권사님 주셨다고 시험들지 마시고 지난주에 부강 문장 받으셨으면 그걸로 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학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석방수장
사장님은 평생 공직에 계셨고 대학 총장을 하셔서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마음으로 일편단심 장로회장으로 절대로 한 번도 변해보지